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화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시간에 소개해드린 민공방 화분 세트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시간 2부 영상 화분 주문 가능한 화분 세트 보여드리는데, 자, 세트 먼저 요거 1번, 요거 화분 2번, 3번까지는 같은 공방에서 제작된 화분인데, 자, 먼저 보여드리면 2번 화분하고 3번 화분은 곧 단종될 화분이어가지고, 자, 1번 화분으로 앞으로는 계속 만들어낸다고 해요. 자, 지금 매장에 우리 화분 고르고 계신 우리 매니아님들 계셔서, 자, 1번은 요, 그 상단이 약간 벌어져 있는 요런 타입. 자, 얘네들 지금 누워있죠? 자, 요런 타입으로 화분 5개가 가요. 자, 번호는 1번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5개 세트 가격 6만 5천원 으로 판매가 됩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가는데, 자, 어떤 색상 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밝은 노랑빛도 있고요. 약간 연교자 색깔, 병아리 같은 색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핑크색, 바디 자체가 핑크색이거나 흰색이거나 이렇게 흰색인데 선이 파란색, 회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살구색감 선도 있어. 색 자체가 물이 들어간, 그 색감이 들어간 이런 화분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이런 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자체는 저희 가 지금 딱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세트밖에 없으니까 1번 화분은 혹시 품절 안내를 해드리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셔요. 요 화분은 앞으로도 입고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에 있고, 뒤에 보여드리는 2번과 3번 화분은 지금 단종 예정에 있기 때문에요. 자, 1번 화분 사이즈 재봐드리겠습니다. 1번 가격 5개 6만 5천. 제가 요 화분 들어봤는데 화분이 굉장히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서 요 화분이, 아니, 사장님이 흙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요 흙이요, 다육이가 굉장히 잘 사는 흙이래요. 보면은 색감이 굉장히 밝죠. 저는 그래가지고 무게도 가볍고 색깔이 밝아서, 왜 우리 착한 가격에 그 화분 흙 색깔 있잖아요. 회색깔. 그 흙하고 똑같은 줄 알 때 아니래요. 요 흙 자체가 다육이한테 굉장히 좋은 흙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5개 세트 1번 6만 5천원. 저는 요런 화분의 디자인 너무 좋아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자를 가지러 갔습니다. 자,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가로 사이즈가 9.5cm, 그 다음에 세로 사이즈도 9.5cm에서 10cm가 조금 안 되는 화분의 사이즈 있고요.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가 대략 12.5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화분은 지금 요 화분을 만들어내는 이 제작하는 공방에서요, 새롭게 도전하는 지금 그 화분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급다리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상면의 개방감이 좋은 V라인의 화분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롱분의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지만은 상면 개방감이 좋아서 로제트에 있는 다육을 식재를 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자, 요거는 어떻게 연출을 하냐면, 요렇게 긴 화분하고 바로 아래 낮은 화분하고 요렇게 연출을 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화분 진열을 할 때 예쁘게 진열을 할 수 있죠. 자, 요 화분 1번 5개 6만 5천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매장에서 우리 매니아님들 화분 고르시는 것 때문에 저랑 같이 경쟁하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요 1번 6만 5천원인데, 참, 1번 화분 받으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이게, 자, 요 굉장히 저는 이 무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살짝 요렇게 스팟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유약이 살짝 요렇게, 요런 식으로 유약이 묻어져 있는데, 마치 여러분들 잉크 있잖아요. 볼펜 잉크가 이렇게 묻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요게 여러분 교환이라든가 하자 반품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유약 살짝 닦여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이게 하자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이라든가 반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이거 구매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요렇게 살짝 유약이 살짝 이렇게 뭉쳐져 있는 데가 있죠? 자, 밑면도 볼까요? 여기도. 자, 이렇게 살짝 스팟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요것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라서 요거 교환, 하자, 반품, 요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쪽도 살짝 이렇게 뭉쳐져 있죠? 자, 요거. 그 다음에 상단에도 살짝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사이즈예요. 자, 먼저 보여드리는 요 화분은 1번인데, 이 6만 5천원. 그 다음에 요 6만 5천원 요 화분, 1번 화분하고 같은 디자인의 요 낮은 사각이 있어요. 입구 사이즈는 같거든요. 근데 요게 우리가 요거밖에 없어. 10개밖에 없어갖고 제가 세트 구성으로 소개는 못 해드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자, 요 화분도 사장님께서
소개를 하실 때 이미 다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유약이 약간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 여기 유약이 이렇게 고정되게 자 이렇게 뭉쳐진 현상들 있는데 요거 반드시 알고 구매 결정하셔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다고 해요. 자 요것도 이것도 한번 볼까요? 살짝 여기도 살짝 자 이렇게 자 요 화분 1번 롱분입니다 여러분. 롱분 1번 5개 세트 65,000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번 화분입니다. 2번 화분은 1번 화분하고요. 디자인은 거의 그 사이즈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게 색이 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약간 얼룩덜룩한 이런 색감 가지고 있는데 요 화분은 2번이고 5개 세트 60,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 공방에서 만들어냈던 그 화분인데 요건 이제 단종이 돼서 마지막 입고를 물량을 입고를 저희가 한 거예요. 2번 5개 60,000원 화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즘에 화분 가격이 올라서 이 화분 가격이 너무 좋아요. 지금 자 요거 화분 사이즈 재봐드리면 가로 사이즈가 9.5cm로 여기 지금 1번 화분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면 유약 다르고요. 흙 다릅니다. 자 삼국에서 보면은 요게 1번인데 흙이 안쪽이 흙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2번 화분이고 5개 60,000원 살짝 그 V라인에 이런 화분 어우 요거 색감 굉장히 예쁩니다. 색상은 여러분들 랜덤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특정하실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화분이 요런 색감이에요. 요런 색감들에서 5개 세트를 맞춰서 보내드립니다. 자 2번 5개 60,000원 세트 소개해드렸습니다. 3번 5개 세트 60,000원 소개해드리는데 낮은 사각 화분입니다. 2번과 3번 가격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살짝 길이감 있는 화분 좋은데 나는 낮은 화분이 좋더라. 어떻게 연출하시냐면 자 요렇게 2개 세트를 2번과 3번 세트 구매하시면 요렇게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항상 요렇게 연출을 하시거든요. 자 요렇게 연출하시면 됩니다. 낮은 사각 화분 3번입니다. 5개 가격 6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요렇게 옆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예쁘죠? 자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겁니다. 자 낮은 사각 화분이에요. 자 첫 번째 화분하고 9.5cm 입구 사이즈가 동일하고요. 화분의 높이만 조금 낮은 화분이에요. 화분 높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화분 높이가 대략 8.5cm 정도. 8.5cm 정도의 높이감 갖고 있습니다. 3번 5개 6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예은분인데 번호는 4번입니다. 4번 5개 화분 6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예은분이 지금 입고가 되었습니다. 요 색감 핑크 색감 예쁘네요. 색상은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5개 겹치지 않도록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자, 요 화분은 자,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요것도 5개 60,000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외직경 사이즈가 8.5cm, 가로 세로 8.5cm에다가 화분의 높이가 9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방송에서 여러분께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던 화분 세트입니다. 요 예운 화분 번호는 4번, 5개 세트 가격 60,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색상은, 요런 색상도 있어요. 요거 색상은 이렇게 랜덤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이미 색감을 다 맞춰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예운 화분이에요. 4번. 이고 수량 5개 세트 가격 60,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번호는 5번입니다. 역시 예운분입니다. 5개 세트 60,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낮은 직사각 화분이에요. 제가 이 화분에다가 샤를로즈 쌍두를 굉장히 많이 식재를 했었던 화분입니다. 반가운 게 이제 이런 반짝반짝한 유약하고 살짝 거품이 있는 유약이 섞어져 있는 듯한 그런 유약. 그 다음에 이 거품보다는 반짝이는 광택 유약이 더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자, 이 화분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화분 가로 사이즈가 10cm. 그 다음에 세로 사이즈 어떻게 되나? 자, 세로 사이즈가 9cm.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가 7cm가 조금 넘는 높이감 있습니다. 낮은 사각 화분 밑면 좀 보세요. 구멍이 5개나 뚫려 있습니다. 예운분 낮은 사각 화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화분이고 스테디셀러 화분입니다. 이거 번호는 5번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5개 세트 60,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예운분 5개 7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화분은
그 바디가 빵빵하게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화분이에요. 요 화분은 여러분들 진짜 다섯 개 식재를 쪼르륵 해놓으면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요 화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예은분 시리즈입니다. 번호는 6번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섯 개 7만 5천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화분입니다. 예은분입니다. 번호 6번 가격은 7만 5천 원입니다. 화분의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자, 초점이 지금 해가 지금 살짝 기울어지고 있어서 자, 내직경으로 하면 7.5cm인데요. 외직경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바디가 얘가 10cm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내직경 화분 7cm, 다음에 외직경 화분 10cm 화분입니다. 그다음에 화분의 높이는 대략 8cm가 조금 안 되는 높이감 갖고 있습니다. 오, 예은분 6번입니다. 예은분 6번 5개 7만 5천 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녀석은 엉덩이가 빵빠지만 화분 스타일입니다. 7번입니다. 7번 요거는 주물럭 화분입니다. 예은분 중에서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진짜 수제 화분의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화분이라 라고나 할까요? 굽다리 부분도 굉장히 독특하고 요 화분 번호는 7번 4개 7만 2천 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화분인데 사실 수량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사장님께서 전화 사장님이나 요 화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자 요거는 입구 사이즈가 대략 11cm 한번 볼까요? 11cm의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 화분의 높이는 대략 8.5cm의 높이감 있습니다. 요 예은분 번호는 7번, 수량은 4개가 가고요. 가격은 7만 2천 원.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되는데 예쁜 겨자색과 요거 붉은색 계열에 요렇게 유약이 되어 있고요.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갖고 모양이 조금 잡혀져 있는 그런 모양 갖고 있어요. 핑크색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 저기 흰색 있고요. 그 다음에 진녹색 있고, 다음에 녹색 있습니다. 녹색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은 7번 4개 가격 7만 2천 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요거는 번호는 없는데요. 이거는 소파기 화분이 사실 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번호를 따로 매기진 않았는데, 혹시 예은분 요 소파기 화분 필요하신 분은 그냥 소파기 화분으로 특정을 하셔서 사장님께 주문하시면 돼요. 소파기 5개 9만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수량이 재고 수량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번호는 따로 안 먹였고요. 혹시 속파기 화분 필요하신 분은 사장님께 문의 주시면 돼요. 속파기는 5개 9만원 화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분 사이즈 재봐드리면 자 보통 이게 대략적으로 왜냐면 상공에서 보면은 입구 무늬가 너무 이렇게 그 이 다양해요. 다양한 입구 무늬 갖고 있죠. 자 요거는 입구 사이즈는 외직경 사이즈가 9cm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가 대략 6.5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녹색 예쁘죠. 저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진한 남색 빨간색 핑크색 다음에 보라색하고 하늘색 섞여 있고요. 흰색도 녹색도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은분을 아신다면 아마 이 유약 색감에는 익숙하실 거예요. 납작한 화분에다가 약간 통나무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그 외부 모양 지금 표면에 가루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밑면이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살짝 그 오므라드는 그런 디자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파기 화분은 수량이 많지 않아서 번호는 따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소파기 화분 필요하신 분은 속파기라고 기재를 하시고요. 5개 지금 9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는 8번입니다. 8번 예은분. 요 화분은 진짜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사장님이 소개를 할 때마다 완판이 됐었던 그 화분입니다. 요 예은분은 번호는 8번 5개 6만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색상을 저희가 지금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는데 이 화분이 가지고 있는 색감 보여드립니다. 여전히 요 화분은 거품 화분으로 지금 거품 유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인디안 핑크 핑크빛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있습니다. 요 색감을 다섯 개를 여러분들 사장님께서 섞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흰색 다리가 굽다리 모양이 요래요. 흰색 들어가 있고요. 요 색감 예쁘죠? 자, 요 색감도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파란색. 그 다음에 살짝 갈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겨자색, 노란색, 겨자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한 청색 들어가 있습니다. 진청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파랑
진파랑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림 색감, 갈색과 크림 색감 섞여져 있는 화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색상은 요 색상에서 다섯 개 랜덤으로 섞어서 드립니다. 번호는 예은분 8번으로 하시고요. 가격은 6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9번은 여러분들 약간 미니북 홍분 사이즈입니다. 9번 10개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1번 화분하고 여러분들 세트 화분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쁘네. 자, 9번입니다. 9번 10개 6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화분은 자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진짜 1번 화분하고 여러분 세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로 사이즈가 6.5cm. 그러니까 가로 세로 6.5cm가 조금 안 되고요. 화분의 높이가 대략 얼마나 될까? 화분의 높이가 8cm 높이감 있습니다. 자, 9번은 10개 6만원. 여러분들 10개 구매하시면 색상은 최대한으로 겹치지 않게 보내드리지만 지금 보시면 붉은색이 조금 더 많고 보라색 많고 색상이 그렇게 엄청 실이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10개 이거 6만원 보내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너무 가벼워. 너무 가볍고 이 흙 자체가 다육이가 잘 사는 흙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산청토.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잊어버렸어. 산청토. 흙의 색감이 굉장히 이게 약간 그 베이지색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크림 색감의 그런 색감을 갖고 있고 흙이 아주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진짜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오 가볍다라는 생각했어요. 유약이 살짝 닦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약이 살짝 이렇게 그 스팟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 살짝 있고 유약이 약간 뭉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게 하자가 아니어서 이런 거 요런 게 하자가 아니어서 교환이라든가 반품 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보시고 구매 결정하셔야 돼요.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직접 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시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사장님께서 요렇게 요런 모양들이 있어요. 요렇게 스팟처럼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그래도 유약이 조금 뭉쳐져 있는 게 좀 덜하네요. 자, 그다음에 이쪽 한번 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요게 하자가 아니어서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바꿔주세요 환불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안쪽에 보면 유약이 진짜 저 흙에 이렇게 배어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작은 화분 미니분 이게 콩분 사이즈 요 화분 9번입니다 10개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10번입니다. 10번 화분은 서인경 화분입니다. 요 10번 서인경 화분은 신상 화분. 약간 거친 듯한데 그 전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화분입니다. 화분의 사이즈 굉장히 좋고 심플해가지고요. 심플해서 가격대가 지금 이렇게 사이즈에 불구하고 가격대가 좋습니다. 코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세로로 그냥 선을 넣어서 이렇게 모양을 조금 갖췄고요. 상면 개방감이 좋아서 사이즈 아래 부분에 비해서 식재할 수 있는 다육이 여기 사이즈가 큽니다. 요 화분은 번호 10번 서인경 화분이고요. 4개 64,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분의 색감은 요렇게 요 정도. 자, 요렇게 서인경 화분을 써보셨던 분들은 기존의 그 유약 색감하고 내나 비슷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자, 요렇게 벌써 소매 손님들께서 이렇게 선택해서 다 가져가셨어요. 서인경 화분을 사용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요 색상 요 유약에 익숙하실 거예요. 10번 서인경 신상 화분입니다. 4개 화분 64,000원으로 판매 하고 있습니다. 화분의 사이즈 재봐드릴 텐데 사이즈가 제 손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사이즈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사이즈를 잴게요. 가로 사이즈가 얘가 12.5cm 정도 돼요. 12.5cm에다가 뭐 세로 사이즈도 12.5cm에서 13cm 정도.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는 대략 10cm 정도 되는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요번에 새로 나온 서인경 신상 화분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좀 전면부로 다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지 예쁜데 지금 화분 안에 진열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색상은 기존의 서인경 화분의 그런 유약 색감을 갖고 있죠. 와, 아니, 화분 굉장히 크다. 진짜로 화분 사이즈가 커서 여기에다가는 식재할 다육이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요 서인경 화분 번호는 10번. 4개 64,000원 판매하고 있는 화분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요 화분은 손물레 화분인데요. 요 화분은 제가 지금 프리티 다육이에서 처음 소개를 하는 화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보면 약간 여기 앞에 붙어있는 요 코사지가 굉장히 동양적이에요.
느낌과 분위기가 아주 동양적인 화분입니다. 약간 조금 수수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멋스러워. 이거 이쁘다. 아, 글씨가 왜 이래? 이거 이쁘다. 이쁘다. 11번만 보면 되잖아. 제가 쓴 거거든요. 아, 11번. 선물 4분. 2개. 엄마, 이거 못 읽어? 맞잖아. 자, 이렇게. 뭐라고? 자, 이거 11번 화분이에요. 화분의 사이즈는 지금 사장님께서 세트를 다 이렇게 맞춰서 보내주시는데요. 요거는 보면 약간 어머, 이거 진짜 이쁘다. 예. 유약이 살짝, 약간 매트한 그런 유약이 있고, 약간 조금 민들민들한 유약이 있고, 유약은 종류가 이래요. 색감이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에다가 약간 클래식한 그런 느낌들이 있고, 동양적인 느낌의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왜, 그, 우리 다육식물 말고, 그, 화 심어도 예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야생화도 예쁘고, 글쎄. 너무 예뻐. 예쁘네. 한번 입고 한번 그 맞아. 저고리 염해야 될 것 같지 않아? 맞아. 느낌이 진짜로 그래. 정말 동양적으로 너무 예뻐. 이거는 진짜 난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또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이거 예뻐. 이것도 예쁘고 난 이거 이 집 화분을 선택한 이유가 네. 너무 저기 하지 않고 이게 잔꽃이라서 예쁘지 않아? 막 엄청 큰 꽃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 잔잔하지? 잔잔하게. 자, 이거 화분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번호는 11번으로 선택하시. 되고요. 요 화분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화분일 거예요. 11번 선물 4분입니다. 두 개의 가격 52,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요 화분은 이미 우리 그 여기 매장에 매니아 언니들이 후루룩 다녀가셨어요. 자, 가로 사이즈가 12.5cm, 가로 세로 12.5cm,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는 11cm가 조금 안 되는 화분의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절구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딱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동양적인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은 흙도 살짝 거친, 꼭 땅콩 견과류 갈아갖고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거칠어서 물마름 좋아 보이고 뿌리 내림에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요 화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11번입니다. 두 개 세트 가격 5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나가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언니 지금 촬영하고 있거잖아. 너무 예쁜데, 근데? 아, 그래? 자, 이게 근데 원형하고, 입구는 원형하고 사각하고 섞여 있는데, 여러분.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랜덤으로 가는데, 보통은 원형에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각이 간간이 껴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대부분 다 원형인데, 이렇게 끝에 한두 개 정도가 이렇게 사각으로 있으니까, 사각과 원형은 일단 랜덤으로 갑니다. 여기 상공에서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지금 얘가 우리 설 그 명절에 진짜 컨셉이 잘 맞네. 딱이야. 딱이지? 완전 딱이야. 요거, 자, 가격은 번호는 12번 5개 65,000원으로 판매를 하고요. 요 코사지랑 화분 색감은 여러분 랜덤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거예요. 사이즈 몇이에요? 11cm. 내가 제일 좋아해. 자, 입구 사이즈 11cm에다가 이 정도 되면 높이가 대략 9.5cm 정도 되는 사이즈 갖고 있거든요. 요거는 활용도가 가장 높은 사이즈, 베란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화분의 사이즈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분의 느낌이 과하지 않고 반짝반짝거리지 않는 유약 때문에 차분한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하나는 동양적인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차분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사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한복이 연상되게 하는 그런 그 코사지와 또 디자인 색감을 갖고 있어요. 12번입니다. 손물레 화분 12번. 5개 65,000원 화분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느낌 어떠세요? 저는 이거 너무 예쁜데요? 예쁘지? 요 사이즈 너무 예뻐요. 근데 너무 희한하게 이 화분은 어디 장미 같은 코사지가 달려있어도 동양적으로 느껴지지? 보통 장미는 꼭 그 서양 화분 같잖아요. 근데 요석 이렇게 예쁩니다. 입구 사이즈 지금 사각으로 이렇게 잡아졌고요. 요거 근데 이 사각은 여러분 이 화분의 입구 사이즈, 디자인, 색감, 코사지는 랜덤으로 발송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예쁘게 겹치지 않게 사장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번호는 12번 5개 65,000원 화분이고 입구 사이즈 11cm 이쪽 저쪽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 화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 12번 보여드립니다. 13번입니다. 13번 화분 두 개 화분 가격 66,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이 화분은 먼저 보여드린 그 화분하고 사이즈가 약간 차이가 있고 조금 더 커요. 요거는 13번 두 개 66,000원이다 보시면 되는데 저거 정면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쁘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누워봐, 이렇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요거 이쁘다. 요거. 요거.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분의 느낌이 비싸. 아, 요거는 지금 실제 색감보다 굉장히 밝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밝게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한 톤 밝아요. 다른 화분은 그렇게 색이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해가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조리개가 활짝 열려가지고 색감 차이가 약간 왜곡되게 얘만 지금 그렇습니다. 자, 요 화분은 번호는 13번. 번호는 13번, 가격은 66,000원. 화분의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그죠? 이 화분 사이즈. 가로 사이즈가 14cm. 가로 세로 14cm.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 너무 이쁘다. 화분의 높이 13cm. 높이감 있습니다. 이 화분, 손물레 화분. 제가 프리티 다육에서 제가 처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3번 두 개. 66,000원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화분하고 먼저 보여드린 화분 사이즈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1번 화분이에요. 두 개 52,000원 보여드린 건데 상공에서 보면 화분 사이즈 이렇게 차이가 나고 굽다리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같이 눕혀볼까요? 같이 눕혀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 화분 두 개 세트는 66,000원이에요. 요거 번호는 자 제가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이즈 왜냐면 지나간 화분들 기억이 안 나셔서 그 전 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지 하실까봐 제가 보여드렸어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화분 번호는 13번입니다. 두 개 세트 66,000원 화분이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다 비슷해요. 비슷한 요 느낌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 화분은 자 요거는 자 요런 모양. 전체적으로 느낌은 다 비슷해요. 유약 색감이라든가 코사지 느낌은 비슷한데 화분의 디자인만 요렇게 살짝씩 차이가 있어요. 얘는 진짜로 저렇게 요런 디자인 자체는 조금 전통적인 그런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화분의 그런 디자인이라고나 할까요? 네, 나와봐. 요거 화분 사이즈 커요. 사장님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저한테 보면서 너무 이쁘다 많이 했던 화분이 요 화분, 요 디자인 화분인데 자 요거는 번호는 14번. 두 개에 56,000원. 요거 너무 예쁘죠? 요거. 이게 막 코사지나 아니면 막 스톤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도 요렇게 예쁜. 자, 입구 사이즈가 대략 13cm고 화분의 높이가 12.5cm의 높이가 있습니다. 요 화분은 번호는 14번. 두 개 56,000원 하는 손물레 신상 화분입니다. 색감 그 다음에 코사지는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디자인만 여러분들이 아 나 이 디자인 너무 좋다. 완전 참해. 너무 참하고 와 진짜 이게 입구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화분. 이런 공방 화분 가격이 이 정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요거 14번 두 개 5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15번은 3개 54,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 화분은 먼저 보여드린 화분하고 자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얘도 내나 이렇게 절구통 모양이에요. 절구통 모양인데 화분의 사이즈가 조금 더 작고 그렇지만 상면에 개방감은 좋아서 요거 식재할 수 있는 다육이가 많이 있죠. 초보 다육맘이 좋아하는 딱 사이즈. 왜냐면 초보 다육맘들은 얼굴 하나 있는 거 소형 군생 요런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은은한 이런 모양. 자, 예쁜 녀석들 많아요. 지금 얘가 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참 좋은데 다 서 계셔. 그래갖고 자 누워 자, 이렇게 보여드려요. 예쁘죠? 요것도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이렇게 자 요거는 3개에 54,000원이에요. 3개 54,000원. 색상은 랜덤으로 가는데 요거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요 녀석은 12cm. 아이고 사이즈 완전 좋네. 12cm. 화분의 높이가 11.5cm. 아 좋습니다. 요거 진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화분이 이번에 들어왔네요. 15번은 3개 이거 15번 3개 54,000원 판매하고 있는 손몰래 화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 다육이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소 다육이가 다육이 화분 소개해드렸어요. 신상 화분이 많이 입고돼갖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동안 마치 재고 신냥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